응? 아니요, 그 문자 나왔을 때 너무 무서워요. 왜지?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Last week, Ki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2가 도대체 뭐 여기 왜 붙습니까? 우승했다 해놓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필요해요? 아.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묻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을 팀이 우승했니 지난주에?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id team win last week? Okay, what did team win last wee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래서 아까 틀렸던 건 최상급은 투표해서 그란 뜻의 더를 좋아한다는 거, 더를 투라고 했고요. 스멜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장 냄새나는 최상급을 써야 되는데. 그다음 계속해서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예, 얘는 왜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왜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트라이가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게 언제 일이야? 과거 그러면, try의 뜻은 노력하다, 무슨 시? 하다시 노력하다, 하다시인데, 그렇다면 누가 다 만들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과거 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다시라면 뭘 써야 돼? 그럼 try에 did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라그 다음에 더 슈즈 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면 디 디스 근데 신발은 몇 켤, 뭐야 몇 개가 한 켤레야? 2개 두 개가 한 켤레니까 가까이 있는 게한 개야 두개 이상이야 2개 두 이상 개 이상이니까 디스의 복수형 디즈 오케이 6가지 질문 중에 이 신발을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어떻게? 다했어요. 위하여 위해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했니? 어떻게 최선을 다했니? 이렇게 이 신발들 냄새 엄청 지독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잘 어울리나요? 어떻게 만들기 위하여 서로 잘 어울립니까? 아니요. 어울릴 리가 없지 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왜 그렇게 애를 쓴 거야? 왜 맞네? 냄새 지독하게 만들려고요. 예. 지난 시간에 해설할 때 했다. 네.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너 땀을 뻘뻘 흘린 거냐? 아, 냄새 지속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영어 표현. Why did you try your bes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뭐뭐 하기 위하여, 왜?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초롱공원에 왔어요. 왜 왔다고? 놀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바로 지난 시간에 했어, 안 했어? 아, 눈 따가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 아, 그래. 양말.
말 없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왜 양말 없이는 뭐 언제 양말 없이 어디 양말 없이 누구 양말 없이 무엇 양말 없이 어떻게 양말 없이 어떤 양말 없이 왜 양말 없이 중에서 뭐가 어울려? 왜? 아 왜? 왜? 왜 너는 신고 다닌 거야? 그랬더니 양말 없이요. 왜? 어떻게? 뭐? 어떻게? 어떻게 신고 다녔다고? 신발 어떻게 신고 다녔다고? 양말 없이. 이거 몇 번째 하는 건지 알아? 어? 세 번 아닌가? 그는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어떻게 신고 다녔니? 어, 양말도 안 신고 돌아다녔어요. 영어 표현? Did he? 잠시만요. Wear them everywhere. 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어떻게 모든 곳에 신고 다닌 거야? 양말도 안 신고 돌아다녔어. 듣고 답하기. How did he wash them everywhere? 뭐라고? How did he? 잠시만요. Wear them everywhere. 뭐라고?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에? 뭐라고?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묻고 답하기. How did he wash them everywhere?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Is that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Socks.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묻고 답하기 무엇을 그는 밟았니? 그래서 영어 표현 What did he step in?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poo. 거기는 다 맞았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왜 너는 행복했니? 왜? 에? 왜 너는 행복했니? 그랬더니 아 그는 어? 그 나는 그, 행복했어 뭐뭐 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는 그래서 Why 아니냐 아 Were he happy? 오케이. 와 되게 신기하다 이거 Were는 뭐에 무슨 형? Were는 뭐에 무슨 형? Are의 과거요 그러면 현재 왜 행복한지 물어볼 때는 Why are he happy야? 아니요 그렇네 Was he happy? 너 were 어떨 때 써야 되는지 몰라? 아니 알아요. 유랑 헷갈렸어요. 어? 문구 답하기. Why
Or were you happy? Why were you happy? 했더니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해석해봐 그러면. 예. 너는 왜 행복하니? 과거 시제 아니에요? 과거 시제? 예. 그럼 왜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헨이라고 했는데. 행복하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헨이라고 했는데. 행복하니. 헨이라고 했는데. 녹화를 안 했으니까 한번 이제 너는 왜 행복했니?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해서 너는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를 우승해서. 또 하는 거 하지 왜? 싫어요. 여기까지 질문 중에 뭐였지? Because of my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친구도 잃어버린 거야? 냄새난 신발 때문에. 서로 어울려요? 아니요. 안 어울리죠. 도대체 왜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야? 아,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떠나갔지. 어울려요? 한글이 안 되는 게 문제야. 어울리지 뭐가 안 어울려? 친구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야? 왜 친구들이 다 잃어버렸어? 그게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야?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누구를 그네 잃어버렸니? 그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아따가 오케이. 영어 표현. Who did he lose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he lose because of his smelly shoes. Who did he lose because of his smelly shoes? 했더니 대답이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좋겠습니다. 단어는 지명 몇 개 틀린 건 있지만 지명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딴 거는 다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